네, 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리는 시간 픽보이스 퀵보이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뉴스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대선판을 흔들 파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5년 전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성토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은 늦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아쉽고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한명숙 전 총리님의 네. 사면은 일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주거니 박근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네. 한명숙 총리께서는 검사들의 모해 위정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임원정 검사가 직접 그 수사도 하고 기소장도 마련을 했었는데 그것이 네. 좌초된 것이죠. 그래서 침해된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진작에 사면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네. 이것이 동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함께 발표됐다고 해서 같이 취급되면 안 되는 안 점이 있어서 제 마음이 복잡하고요.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네. 대단히 좀 아쉽고 그리고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먼저 여쭤보면 혹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뻔뻔하죠. 무슨 대선에 영향을 운운할 자격이나 됩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무자격 예. 후보인 것이고요. 예. 검찰권 농단을 통해서 사법정의를 도륙을 낸 그런 말이 안 되는 후보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이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무슨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일갈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판에는 영향을 주고자 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YTN에서 보도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직접 사과와 또 회견이 있었는데 윤 후보 측에서는 영부인 역할을 또 제도적으로 폐지해서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예. 네, 영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한다고 배우자가 실종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네. 그 부인의 어머니, 그 장모의 형사 혐의 사실에 대해서 네. 사실은 지난해 그 3월 정도에 총장이 있었던 그 수정관실,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를 변호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같은 문건을 그 작성을 했던 것이 으흠.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초사법적 권력을 뛰어넘는 대통령 권한을 가진다면 어떻게 사유화해 갈지 굉장히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여러 이슈가 뜨거워지자 직접 언론과 소통하며 김건희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 감정에도 호소하고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이 속에는 또 법적인 책임과 논란을 의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직접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사과 핵심은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걸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사실 이제 뭐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방금 그 부분이고 뭐 첫머리에 있었던 문구들 이런 것까지도 한번 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런 자리에 설 줄을 몰랐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 소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한번 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허위 이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이제 공소시효도 다 지났을 정도로 거의 한 20년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금 수사 절차나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다 지났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실관계를 달리 얘기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법적인 분석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면 문제될 여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판단이 어떠실지 이번 대선판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면서 빅보이스 퀵보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7분 4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